한 번도 저희가 그동안 혼자 카메라 촬영을 하거나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뭘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맨 처음에 정재열이랑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거 유튜브를 전에서도 혼자 뭘 한다는 건 없었거든요. 오늘의 목적은 그거예요. 혼자서 여행을 떠나본다. 그래서 일단 전 의미 있는 곳에 와봤는데 제가 아기 때 태어나서 자란 곳. 여기가 제가 다녔던 교회, 보강중앙교회. 저희 엄마 아빠가 여기 죄송합니다. 아빠가 여기서 이제 주차 봉사하고 엄마는 여기 집사님이었거든요. 막 뭐 식당 봉사하고. 안녕하세요. 네. 이영훈 장로님 맞죠? 네? 기준이. 아, 야, 기준이구나. 한번 구경 와봤어요. 이렇게 살쪘어. 저요? 한번 와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저 그냥 조용히 혼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와, 똑같다. 제가 아기 때 성경 공부하던데 옛날에 엄청 크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네. 우와, 여기가 이제 대회배실이에요. 메인.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대회배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런 엔지니어? PD?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방송고등학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 PD들? 엔지니어들이 있는 그 방이에요. 방. 여기서 제가 이걸 배웠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서 대회배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 아기 때 진짜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교회 집사님들이랑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저 아기 때 완전 그 철딱선이 없는 철부지. 아,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새롭다. 여러분들 그런 추억이 있죠? 전 진짜 여기는 완전 행복했던 추억의 그 공간들이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 또 바로 앞에 있어요. 선생님이 맨날 저 이쁘다고 그 립스틱 묻히는 상태로 제 볼에다 맨날 뽀뽀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진짜 싫어했어요. 맨날 도망다녔어요, 선생님들을. 이 동네 이 향수. 그리고 이 보강동이 어떤 동네냐면 살짝 가난해요. 애들도 좀 무서웠고 이 동네 사는 애들도. 똑같이 그대로야. 어떻게? 제가 나온 어린이집이요.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똑같아, 똑같아. 놀이터 이렇게 있었고. 그래도 수업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해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온 어린이집. 똑같네, 길이 전부 다. 여기 동네가 정감 있죠? 재개발 하나도 안 됐어. 아, 정감 있다. 저기 아주머니, 여기서 김장하고 계시네. 저 여기서 머리도 많이 잘랐어요, 어렸을 때, 진짜로. 아빠가 저 여기 데려와서 잘랐어요, 맨날. 맨날 길컷이에요, 근데. 이 동네가 다 저희 제 동네였어가지고 여기 옛날에 저희 삼촌 집이었고 딱 요 집,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요 집. 지금 이혼. 하여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오늘 해보기 전에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제가 막 카메라 앞에서 늘 하듯이 억텐과 약간 장난기 넘치고 하는 모습도 물론 그것도 저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저의 모습을 제가 오늘 그냥 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억텐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방금 신기하고 행복했어요. 서울역 도착. 기차표를 끊어볼게요. 어디 가야 될지는 여수 갑니다. 여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수 엑스포 열차 조회하기. 이거야. 아, 매진이야. X됐네 이거. 안돼 제발 그만해. 아, 또 매진됐어 그 사이. 아, 이거 사고다. 그 다음 게 있어서 그 다음 걸 했는데 지금 제가 본 사이에 그 전 시간 게 됐어요. 그럼 10분 후 출발인데? 어, X됐다 이거. 그럼 빨리만 부려야 되는데. 8만원짜리인데? 잠깐만요, 얘가 좀 바쁜데. 에어컨 오세요.
이거 환불하려고요. 뭐 28분 못 되고 하잖아요. 와, 됐다 됐다. 네, 출발했어요. 아, 방금 뭔 일이 있었냐면 아줌마가 저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제 앞에 내가 어디서 왔더라 이러고 쏙 수책이를 채찍을 하셨어. 아, 내가 안 늦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지금 시간이 3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와 세치기를 하고 앞으로 쏙 들어가니까 와 멘탈 나가네. 들어가도 될까요? 겨우 탔어 겨우. 진짜 도착 시간 1분 전에 탔어. 지금부터 말은 잘 못하겠고요 일을 좀 해볼게요. 할 일이 쌓여 있어요 지금. 드디어 부산 도착했습니다. 아, 일단 국밥집을 먼저 가볼게요. 요즘 무슨 느낌이냐면 뭔가 너무 짜증이 많아진 느낌? 내가? 사실 별로 짜증낼 일이 아닌데 너무 예민해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니까 나한테 이뤄져 있는 내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전 짜증 안 났을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아, 근데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옷도 안 입잖아. 저 보는 사람은 좀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계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이 누가 봐도 유튜브다 유튜브다 막 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옆에 아저씨들 한 대여섯 명이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말을 하기가 너무 눈치 보이더라고. 한 말도 못했어요 먹으면서. 고맙습니다. 아 벌써 어두워졌네. 여러분 바다에요 바다. 혼자 바다에 왔어요. 우와 좆됐다. 왜 이렇게 사람 많지? 아 정신없다. 제가 진짜 생각보다 내향적이거든요. 혼자 다니는 걸 별로 뻘쭘해요. 야 진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기는 오랜만이네. 이게 서울에 있고 누군가랑 같이 있고 뭘 하면 뭔가를 해야만 해요 항상.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네가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다른 색 없어. 갑자기 예, 제가 술을 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언니가 술을 취해서 하나 둘 셋. 우와 와 팬이에요. 나도 찍었어.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어, 술 냄새가 많이 나시네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같이 유튜버가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 엄들어 가고 싶은데 저희가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제일 큰 고민은 회사고 당연히 딴 고민은 사실 없어요. 그냥 회사예요. 회사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펼쳐놓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누군가에게 실패하지 않았 실패했다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인 거야. 펼쳐놓은 일들이 생각보다 많고 커요. 제가 이제 그거를 잘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이제 제 몫이고 해야 될 일인데 저는 한 3년 후에 우리 회사의 가치를 한 10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웃어요 사실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리고 제가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요. 주변에 대표님들이 오? 야 BM 너무 좋은데? 너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될 것 같은데? 해요. 근데 저는 더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생각들보다. 이렇게 말하면 저 새끼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MCN들 이 다망해가고 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뭐 흑자를 제대로 보고 있는 MCN이 없고 그만큼 크리에이터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저는 5년, 6년, 7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솔루션도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션을 하나하나씩 증명해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수치로 증명이 되고 있고 작년에 제가 이런 솔루션을 찾았다 했을 때 비웃던 사람들한테 지금 다시 가서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저 된다고 했죠? 이거 비즈니스 될 것 같다고 했죠? 이거 하고 보여주면 이제 하나씩 인정하기 시작해요 진짜. 그리고 지금은 멘토 같은 선생님 같은 대표님들이 전부 다 대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조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유가 없고 짜증이 많아지고 그냥 즐겁기만 하면 되는데 즐겁게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재밌게 하면 되는데 조급함? 그리고 짜증? 막 뭐 그런 것들이 막 껴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인지를 했어요. 아 내가 조급하구나. 이것도 인지 못했거든요? 그냥 아 존나 잘 될 것 같아. 아 씨발 근데 왜 안 되지? 아 씨발 이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아 내가 조급하구나. 아 내가 지금 짜증을 안 내도 되는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구나. 내가 지금 여유가 없구나. 아 여유가 없으면 될 일도 안 됐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감사한 마음을 좀 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다 운이 좋았다 아주 겸손하게 그러면서 자신감 있게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너무 좋다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서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영상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 저를 좀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혼자 돌아다니니까 일단 한번 저 끝에 광안리 수변공원까지 한번 가볼게요. 진짜 용기 내는 거예요 지금 수변공원 가는 거. 왜 용기 내는 거냐면 거기 저번에 촬영 와서 했던 적이 있는데 문신한 형들 개 많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갔다 조용히 한번 와볼게요 궁금해가지고.
혼자 수변공원에 온 앉아있는 게 나 왜 이렇게 웃기지? 여기 다 언니하고 놀고 난리 났는데 혼자 구석에 앉아있어. 와 씨발. 씨발 존나 무서워. 와 씨발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내 밑에 있었어. 방바 다 떨어졌어. 씨발 마시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좋다. 와 너무 좋다. 와 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